안녕하세요. 오늘도 동굴을 가기로 했어요. 원래는 버서중 타고 그 북한강길 해서 복기를 해서 양수에서 밥 먹고 쳐놓는 그런 코스였는데 북한강 쪽인가? 거기 자도가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서중을 타면 서버스를 다시 타던가 아니면 아신역이나 그 근처에 지하철역을 가서 점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코스가 버서 서버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버서 서버스로 바뀌었을 때는 중리산을 꼭 타고 싶어가지고 중리산 할 사람 해서 모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또 제가 생각 없이 타가지고 수목금토 4일째 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타봤는데 다리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틀 3일 연속으로 타면 다리가 잠기거든요. 근데 오늘 4일째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잠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우고개까지는 타야 되니까 서우고개 타고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이제 브라우니 팀원 만나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 와, 밤비비라니. 미쳤다. 아니, 니커가 낫지. 무릎을 가려주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저번에 낙차 에디션. 언제 또 낙차했어? 출발. 안녕히 계세요. 가자, 가자. 여기다. 팩을 잘 붙여야 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인원을 나눠가지고 출발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자칭 제일 느린조 출발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 느린조 이제 출발합니다. 여긴 같은 속도로 가도 여기 한 1점 한 3배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 이날 저희도 나온 인원이 많아서 팩을 다 쪼개서 갔거든요. 팔당 가는 사람이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팩을 쪼개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팩이랑 거리도 별로 차이 안 나고 이래서 거의 다 같은 팩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팔당에 이렇게 사람 많이 가는 거는 진짜 오랜만에 봐서 신기했어요. 팔당에 왔습니다. 락형이 갑자기 나갔죠? 아, 한번 타봤어. 잠깐. 잘. 타봤고 얼마나 나가나. 얼마나 나가요? 잘 나가요? 잘 나가는 것 같아. 에어로는 에어로인 것 같아. 아, 이거 에어로예요? 결국 기련은 락형. 자전거 이름은 진주입니다. 짜라란, 진주. 근데 팩을 잘못 붙은 것 같아요, 저. 저 앞에 갔어야 했는데. 못 붙었어. 어쩜 좋아. 와, 락형 뒤에 엄청 편하네요. 거의 무풍지대야 지금. 양수 왔습니다. 유성이 형이 협찬해준 액티베이터. 이거 다 먹으면 되는 건가? 맛있다. 벽고개, 복고개, 고고. 언니 천천히 갈 거죠? 오케이. 나도 내 다리가 아니에요. 나 언니 믿고 언니 따라간다. 마징가 형이 끊임없이 앞으로 나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가지 않아요. 그만 하셔도 돼요. 팔 아프실 것 같은데. 언니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 나 코치님 대행. 회원님 할수 있어요. 복고개에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저는 너무 더워요. 복장 미스였던 것 같아. 질렛을 벗던가. 아, 안에 기무인으로 벗고 싶다. 인생을 살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을 땐 복고개를 한번 타보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같이, 같이. 그래도 좀 천천히 하니까 올만했습니다. 다리가 진짜 안 좋아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 섀도우 형 지금 복고개 PR 찍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서우고개가 시작됐습니다. 이날 진짜 많은 인원이 나오긴 했는데 거의 보는 사람만 봤단 말이에요. 양수에서 한번 다 보긴 했는데 진짜 뿔뿔이 흩어져서 봐가지고 거의 본 사람만 많이 본 느낌인데 서우고개 오르면서 수민 형님도 만나고 조금 더 오르다 보니 주영 형님도 만나고 이렇게 형님들을 만나서 으쌰으쌰 하면서 서우고개를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금 서우고개 타는 영상 보니까 다리가 왜 아프죠? 서우고개 왔어요. 아, 힘들다. 빨리 안 갔다 안 갔다 하면 오는데 아니, 빨리 안 갔어요. 거짓말쟁이네. 진짜. 아니, 앞에 형들이 빨리 안 가시길래 답답해서 먼저 가버렸다? 아, 근데 다들 안 가. 언덕에서 안 밟으시네요, 다. 답답해서 먼저 갔다, 이건가? 농구내에서 5분 쉬고 저는 중리산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 분명히 출발 같이 하고 양수에서 봤던 형님들이 몇명 있는데
없어가지고 왜 형님들이 없지 했는데 7고개 타러 갔다네요. 어메이징하다 진짜. 자, 중미산 가는 사람 1, 2, 3. 콜 하나 먹어야지. 그리고 오! 중미산 레츠고. 근데 중미산이 여기서 많이 가요? 출발인가요? 중미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중미산 이제 시작이라고 뜨는데? 아, 3.79km. 이것도 다 빨갛네. 괜히 가자고 했나? 열심히 중미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 저만 보여요, 이거. 비디오 바이 성민 트레인. 너무 샤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천천히 간다고. 아, 천천히 간 거. 아니, 나 말고. 형님이요. 여기 안 갔었는데. 아, 나를 위해 가주는 거예요. 의리의 성민 트레인. 아우, 중미산 너무 길어. 아직 이렇게 왔는데도 2.87km 남았어요. 아이씨, 내가 왜 오졌지? 아, 이제 남산도 가면 돼. 고! 남산! 렛츠 고! 난 할 수 있어. 아, 여기도 끝에 고각 있나 보네요? 아닌가? 끝이 빨간데? 막 센 데가 없어요. 다 왔어, 다 왔어. 끝! 끝났습니다. PR 찍었어. 2분이나 땡겼어. 오늘 그래도 한 개 했다. 여기 중미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3.79km라서 엄청 긴데, 경사도가 막 심한 편은 아니지만,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함께 해준 우리 멤버들, 감사합니다. 내가 중미산 가고 싶다 해가지고, 함께 올랐습니다. 근데 듀라 변속감이 좋아요? 뭐 그렇다던데 난 잘 모르겠어서. 달라요? 예. 네. 그죠. 아, 근데 라이벌은 변속감이 확실히 느리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정비를 안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듀라와 라이벌의 차이인 건지를 모르겠어서. 아, 그런 건가? 중미산 팀도 도착했습니다. 금방 오네. 와서 뒤집어 냈어요. 형님, 괜찮아요? 안 계셨습니다. 그 소고기 많이 좋아하신 거예요? 아, 끌바했다던데? 네, 지금 뷔페 먹었어. 뷔페 먹었어요? 뭐 드셨는데요? 지금 먹은 거 다 키운 거랑 짜장면이랑 다 같이 먹었잖아. 어, 제가 비밀이잖아. 중미산 팀 아니셔도 되잖아. 아, 중미산 팀 아직 뭐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같이 먹을까? 네? 와, 농부 내에서 이렇게 쉴 수 있다니. 근데 중미산 너무 길어요. 우리 그 칠곡의 팀 기다렸다 같이 가는 거예요? 몰라. 평지 팀이 있어요? 평지는 어디로 가는데요? 아, 어디가 더 나을까? 지금 맞아, 뭐 차가 많다. 차가 많아. 거기 물이 엄청 많아. 아, 그럼 그냥 서버스 타야겠다. 천천히 가면 되지. 평지 가요? 유자형 평지 가요? 형 저수련 가야지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팩이 많이 찢어지네. 중미산 팀, 동부 칠고개 팀, 그리고 농부 내에서 평지 팀, 서버 팀. 저기 앞에 형님들이랑 같이 오고 싶은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유성이 형 진짜 서울고기에서 끌바했어요? 어, 진짜. 찐이에요? 찐. 어우, 끝까지? 모르겠어, 어디서부터 했는지 모르겠어. 서울고기는 다 좋은데 다 갈 때쯤 경사도가 장난 아니야. 씨. 아,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요 진짜. 얘 하나도 안 힘들어하는데 지금. 나 지금 어제 했는데. 아, 어쩔 줄 알았는데. 아, 진짜 힘든데. 여기 와서 힘든 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다리가 안 굴러가요. 다리는 원래 굴러가는 게 아니야. 그러면요? 다리를 누르는 거. 아, 누르는 거야? 진짜 힘든 건 말은 못 하는. 맞아, 진짜 힘든 건 말은 못 해. 아자자! 고맙다! 먹어, 부럽쥬. 형님, 화이팅! 이제 언덕 없는 건가? 이제 언덕 없어요. 아, 한 개 마지막으로 했다. 아이유 리뷰였어. 아, 너무 싫은데. 아이유 진짜 싫어. 아. 진짜 집이 코앞인데 그거 너무 생각하면은. 아, 근데 진짜 겉보게 타고 양수 가는 길 너무 안 좋다. 홀이 너무 많고 턱도 너무 많고 방심하면 사고 날 것 같아요. 못 붙으니까 자꾸 멀어지네. 아, 나의 구세주는 갔습니다. 아, 다쳤다. 아니, 다 안 탔지. 집에 가야 되구나. 얄미워요, 평지팀. 너도 오지 그랬어. 아니, 그건 아니고. 저수령 안 가실 거예요? 저수령
안 가도 되냐? 아, 아니 아니야. 가야지. 완전 담세요 이번에는. 안 가도 되면 안 가고 싶은데. 너무 맛있겠다. 엄청 좋아. 7고개 팀 왔어. 고생. 와, 고생하셨습니다. 아, 병근이 형은 왜 이렇게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 아, 끝났다. 오늘도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 몇 킬로를 타든 천호 도착하면 5시야. 이건 불변의 법칙인가 봐. 오늘 출발할 때 다리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과연 버스를 타고 중리산도 타고 막 서봇도 탈 수 있을까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잘 타고 왔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